나왔고 아이고. 4명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와 이러면 가성비 나오죠. 근데 그 기나병을 좀 약화시킬 것인가? 라는 느낌인데 기나병보다 사실 참병이 많아서 근데 요즘 중국이 그 저번 패치 때 너프를 시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리눅 선수의 중국인에도 불구하고 밴을 안 당했어요. 자 일단은 맵은 몽골 두 번째 경기인가 이거? 첫 번째 경기일 겁니다. 그러면 경기 시작한 지 지금 7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네네. 네. 일단 첫 번째 맵은 무조건 아라비아긴 한데 아마 두 선수가 뭐 합의를 했다면은 뭐 맵 이러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죠? 선수들이 합의하면은 사실 네, 상관없어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남쪽에 배치되어 있는 게 리녹 선수의 마을에 간 중국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신성로마 제국을 선택했습니다. 자 냥 레이싱캣. 네 또 가운데 강이 가로지르고 또 맵 곳곳에 양들이 굉장히 많은 꿀 고원 맵이거든요. 그래서 양을 좀 잘 긁어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요 맵에서 이게 그리고 또 보면은 겉에 테두리라면 싹 긁어내 주어야 좋거든요. 이 겉에 테두리 이제 끝 가장자리 쪽에 진짜 와 중국 쪽 지금 양 수집한 속도 예, 너무 많은데요 양? 네, 양 목장을 탈출했는지 뭔지 양들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 예. 가는 곳마다 지금 발에 채이는 게 양이라서. 아 이번에 초반에 스타트가 리독 선수 좋아요. 네. 열 마리입니다 열 마리. 피리 부는 소년처럼 쥐가 따르는 게 아니라 양들이 지금 피리 부는 소년을 따라가지고 우르르 오고 있습니다. 자 아직 이게 아군 쪽에 기지를 많이 안 돌아다녔던 거거든요. 아군 쪽 특히나 남쪽에 보면은 양 네 마리가 한 번에 몰려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빠르게 정찰병을 적진으로 보낸 다음에 정말 많은 양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원래 이 맵에서는 초반에 나무를 막 해가지고 무조건 강을 먹었거든요. 이 어류를. 근데 이번에 너프를 좀 세게 먹었잖아요. 이 연한 어류가. 그쵸? 원래는 연한 어류 하나에 총 자원량이 천이었고 캐치 속도도 빨랐었는데 너프를 먹으니까 이번에는 물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양쪽 선수 다 안 먹고 있어요. 그냥 무난하게 그 뭐 아 일반 맵 하듯이 그 일반 육지 맵을 하듯이 무난한 빌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리노 선수가 약간 되게 배를 불리는 빌드를 쓰고 있네요. 초반부터 관원 두 개 뽑아가지고 원래 지금쯤에 금을 좀 캔 다음에 떼업을 할 자원을 모으고 있어야 되는데 관원을 두 개 뽑은 상태로 지금 부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롬이 양을 못 먹었어요. 아 그런가요? 어 그러네요. 아 이거 좀 영향 크겠는데요? 아니 반면에 지금 중국은 양을 진짜 정말 싹쓸이를 했는데 아무리 뒤져도 양이 안 나오죠. 어 약간 어 이거 이상한데 야 이거 양이 이렇게 적은 맵이 아닌데? 요런 생각이 들겠죠 이제. 네 한번 적군 기지를 한번 싹 훑으면서 양을 싹 쓰리려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양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양 레이시케 선수가 지금 양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밥을 이거 어쩔 수 없이 어선을 가야겠는데요. 아 그렇다고 어선 가기도 굉장히 지금 애매한 거라서. 네. 지금 가서 어선 간다? 빌드 꼬이거든요? 지금 그냥 실로 선택 빌드는 그렇게 나무가 남는 빌드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그나마 남아있던 양들도 다시 또 젠치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양 야 맵에 있는 양이랑 약은 바닥까지 싹싹 긁어가지고 모으고 있습니다. 자, 1의 양도 주지 않아 버려가지고 이거 식량 채집을 야 거의 뭐 양이랑 양은 다 양TR 당했죠. 양TR. 예 진짜 겨우 예, 한 두세 마리? 예, 한 세 마리 정도만 잡았는데 진짜 정말 없네요 양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리노 선수 제국 아카데미 올라가면서 시드업 되었고요.
반면에 이쪽은 예. 아 근데 이게 아이니의 표정이 양을 못 먹고 있으니까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금을이랑 나무에다가 좀 투자를 주긴 하지만 밥 보너스가 금방 양 거덜납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부두 가요. 두 개 뽑고 투자를 했는데 되게 빨리 된다 시대업이. 아 또 요런 빌드는 또 제가 처음 봤네요 중국 하면서. 그러면서 아 노비님 말대로 가네요. 네. 받아먹을 부도 짓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지금 당장에 네. 논밭이라도 깔아야 되거든요. 아 노비님 생각보다 이거 AOM 잘하시는데 나 아. 진짜 바라는 대로 다 맞추시고 있어요 지금 노비님. 요즘 제가 이게 내가 AR못이었어 지금. 네. 제가 요즘에 진짜 촉이 좋아. 이게 이상하게 게임을 잘 못하고 그런데 이게 눈에 그려져. 슨하다 슨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중국이 다 가져가서 실놈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합니다 진짜. 근데 지금 실놈이 한국 지은 거 봤어요 유독 선수가. 네 모두 지은 거 봤거든요. 보고 오른 김에 맞춰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야 이거 너무한데 양 다 챙겼어. 와아이와야 이거 뭐야 이거 뭐 뭐지 어떻게 이렇게 양 있는 거야. 아 이리로 가면 또 양 두 마리 더 챙기거든요. 아 실놈 유저 이거 뭐죠? 양을 이렇게 못 먹기도 힘든데. 아니 너무 못 먹었다. 아니 그 많은 몽골고래 양을 다 먹어버렸어. 이거 양이 일부러 피한 거 만약 그거 있잖아요 약간 수능 전설 중에 일부러 완벽한 0점을 맞으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찍어도 막 한 10점 20점은 나오는데 일부러 다 아는데 틀린 걸 틀린 척 해가지고 일부러 완벽한 0점을 맞기 약간 지금 막 그런 게 아닌가. 일부러 양만 피해 다녀가지고. 아 양이 저기 있겠군. 저기는 피해 가야겠어. 아니 아까 12마리를 갖고 왔는데 지금도 14마리를 또 갖고 와.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와 나 이렇게 많은 양을 한 번에 다 수급하는 중국에서 처음 보네. 야 이거는 배째도 되겠는데요? 와 거기에 리룩 선수 중 지금 뭐야 송나라까지 6분 50초쯤에 와 굉장히 지금 최적화 엄청나요 진짜. 네 너무 완벽하 아 지금 랜드마크가 7분대에 두 개가 한 번에 싹 다 올라갔어요. 이게 송나라 올라가고 이제 식량 이제 일꾼 생산하는데 좀 버프도 많이 받았겠다. 이제 텐션업 하죠. 지금 여기서 창병이 깔짝깔짝 되는 거야 사실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야 이거 정말 깔끔한 그 빠른 송나라 ETC 최적화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완벽한 중국 플레이인데요. 너프를 받았지만 이만큼 완벽한 중국은 아, 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이게 진짜 너무 딱코라서 이거 아무리 중국의 너프를 받았더라도 리녹 선수의 중국은 밴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감당이 안 될걸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운까지 따라주는 양 운까지 따라준다? 예. 거기다가 지금 잘 체크하기 힘들지만 관원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세금도 박박 긁어모아주고 있거든요. 음흠. 아 그래서 정말 이 극한의 효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음흠. 아 거기다 마블가 또 올라가고요. 실놈이 약간 꼬인 것 때문에 원래 깔끔하게 30대부터 빨리 가는 게 보통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약간 변칙적인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하병 하나 중국 쪽에서 보내놓고 일꾼 견제 들어가면서 하나 잡을 것 같고요. 자, 신놈 무려 아해님 배당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베리 먹는 거 보세요. 아, 양 진짜 못 먹은 게 너무 크다. 양 못 먹어서 사실 다 꼬였거든요. 와, 이거 신놈 좀 억울합니다 이거. 왜 나만 양 안 줘? 그래도 실놈이 위아래로 해가지고 부두를 많이 지어가지고 어떻게든 식량 수급을 좀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분당 수입 보면은 그래도 식량 수급량은 비슷비슷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나마 이제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그 실놈은 부두를 지어가지고 이제 물고기라도 좀 챙겨주면서 이런 자원을 챙겨주고 있다는 점이고 그래도 이게 어선을 뽑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주민을 두 군데서 뽑는 거라서 일꾼을 두 군데서 뽑는 거라서 이제 하나는 마을회관에서 하나는 이제 부두에서 또 이게 약간 유사
마을 회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두는 약간 저렴한 식량밖에 못 캐긴 하지만 이런 점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실놈이 좀 부스팅을 이 식량 쪽을 잘 먹으면은 중국 상대로 좀 해볼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레그니트 대성당 올라가네요. 이마병 돌아다녔던 거를 일단 드디어 잡아내주면서 중국도 안정적인 상황 좀 만들어내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아 신놈도 예 그래도 신놈은 또 신놈이기 때문에 또 빠르게 튀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여기서 한번 찌르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중국이 유물 스폰이 지금 유물 다섯 개 중 세 개가 중국 쪽에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유물 두 개까지는 주더라도 세 번째 유물은 좀 안 주게 중국 를 해주는 게 앞으로의 약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금 강 하류 쪽에 유물 하나를 지금 갤리선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나는 저거를 먹겠다. 약간 그런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중국은 사제를 잡아야 되고. 자 이거 오면은 활로 잡아야 됩니다. 갤리선이 보고 있어요. 갤리선. 자, 다다닥. 어딜 감히 이거? 어딜 감히? 아 근데 아 주민한테 사거리 안 닿아요. 네. 딱 감히 초소면 사거리 닿고. 자 와라 와라 와라. 바로 연내면 지금 대기하고 있죠. 야 유물 하나 가지고 지금 치열한 심리전. 그럼 이제 머쓱 아, 잘못 들어왔네요. 갈게요. 이렇게 가야죠. 머쓱 다들 해버렸죠. 자 이렇게 되면서 레그리 대승은 올라갔습니다. 레이스 올라가자마자 바로 멀리 펼쳐놨던 고위성차들 유물 들고 뛸 준비 해줘야 되겠고 중국은 송나라를 가고 ETC도 올라갔기 때문에 자 좀 늦었지만 어 근데 그렇게 늦지 않아요. 진짜 빠르다.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또 야. 랜드마크를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빨리 올라가거든요. 야, 진짜 양에서 나오는 식량 파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양이 아직도 많이 살아남았어요. 8마리 살아 있습니다. 아직 양을 감독까지 해주면서 지금 먹어주고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히죠. 그리고 시대어 팜에서 양소수 건물도 늘려주면서 이제 3시대에 몰아칠 준비 하시는 겁니다. 네. 이제 또 중국의 이번에 중요 포인트. 중국은 더 이상 천문 시계탑을 감독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공성병기들이 너프가 됐기 때문에 중국도 또 공성병기 위주의 공성병기들이 좀 많이 네, 힘들어졌다. 이소기 좀 많이 네. 이소기 감소된 게 크고 근데 이소기 감소된 게 잘했어요. 진짜로 그 전까지 좀 빠르게 됐거든. 맞아요. 그 이속 업그레이드까지 합쳐져 가지고 좀 많이 빨랐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중에 기름칠한 총이라고 공성무기 이동속도 20% 증가가 있거든요. 이게 요거랑 합쳐지면 공성무기들이 좀 더럽게 빨랐죠. 그리고 이번에 또 중국이 너프를 먹은 게 제국 관원의 감독 스킬이 너프를 먹었어요. 이게 자원 캠프를 감독할 때 20% 증가시켜주는 거는 그대로인데 양성소들 감독을 할 때 원래 3배를 빠르게 해줬거든요. 네. 지금 2.5배로 너프를 먹었습니다. 잠수함 패치했죠? 네, 패치 내역은 없었는데 이게 잠수함 패치가 들어가면서 중국이 많이 라켓 쳤어요. 이런 점에서 그리고 신성로마 제국이 레그리치 대성당에다가 유물 3개 드래곤볼을 모았습니다. 이제부터 신롬의 시작일 것 같고 지금 두 가지 싸움이에요. 유물을 어찌저찌 다 먹은 신롬이냐 그리고 리녹의 폐왕의 중국이 자원을 정말 초반에 빵빵하게 가져왔다. 양쪽 다 왕기에 관해서 굉장히 좀 크기도 하고 후반전 싸움에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신롬 유저가 굉장히 침착하게 좀 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을 아주 잘 챙겨주면서 여기까지 잘 풀어내네요. 야 샴빠이 보통이 아니다 이 신롬 유저. 나 같으면은 양 어디 갔어 어버버 하다가 다 꼬였을 것 같아요. 이게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가 바라는 게임상이 이럴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 요거를 선택해서 차선을 계속 다 만들어내가면서 그러면서 이 상대편에 대한 상황을 보고 카운터를 계속 치는. 그러니까 사실 양이 없다? 그러면 베리를 선택하거나 식량을 어선을 선택하거나 그러니까 계속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선택에서 선택으로 넘어가는 그런 RTS를 바라는 것 같은데 네
막 그랬다 그러면서 민호 선수도 부도 하나 지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 한가운데죠? 근데 폭발 평저선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상대 어선 3개는 아 4개인가? 아 4개네요. 같이 데리고 가겠다 약간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요. 저승 사대 나옵니다. 농계 플레이 농계 플레이 나왔고 아이고 아아 4명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와 이러면 가성비 나오죠. 그러면서 아 이게 해상 통제 들어가면 가거든요. 원거리 유닛들로. 그러면서 지금 부두에서 계속해서 지금 폭발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선 신놈의 어선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긴 한데 일단은 당장에 부두를 좀 처리를 해줘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아 계속 괴롭힘을 당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아 너무 아니랬죠 지금. 한 번은 한 번 말고 두 번씩이나 이거 당하면은. 아니 지금 어선에서 그 뭐 벌어들이는 식량 의존도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이렇게 내줘버린다? 이건 뭐야? 굉장히 많이 게임 기울었거든요. 네. 아래쪽 어서 태클을 치고 있네요. 네, 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약간 그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아 폭발 병신선 한 번 더. 아, 어. 그러면 상계컨이라고 했어요. 상계컨. 하지만 세 개. 아, 그래도 세 마리까지. 아, 어서 너무 깔끔하게 가져갔는데요? 자 중국 이렇게 되면은 어선을 못 가져 말이 좀 잃어가지고 식량적인 부담감이 좀 커졌을 겁니다. 이러면 신놈이 아무리 금융 이거 시장 지어서 교환해야죠. 양 레이싱캣 선수가 확실히 식량이 지금 많이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분당 수입도 확 떨어졌어요. 어 근데, 다시 한번 어 이번에 아, 또 못 봤다 정중앙이 아 이거 아이 양쪽다 양쪽다 못 보고 있는데 기묘한 동거. 네. 어, 어이 거기 물고기 잘 잡히나? 아 근데 이번에 두 마리. 네. 조금 성급했어요. 그래도 인사는 하고 죽었네. 이러면서 게임은 점점 이 윤혁 선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식량을 계속 많이 못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식량적인 면에서 물론 이제 신놈이 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병력 자체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요. 란츠랑 무장병사 조합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 기사들도 많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반면에 아까 봤을 때 원거리 병력들이 꽤나 많이 존재했던 것 같은데 원거리와 근거리의 싸움이 좀 메인일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윤혁 선수 자원을 엄청 모아주고 있는데 아마 40일까지 찍은 다음에 사석포를 끌고 안전하게 갈 건 것 같아요. 3기대에 좀 무리해서 건너가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이쪽도 지금 망고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실상 신놈이 한번 찌르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더 시작은 끌렀다가는 그 화약병기들 싸움에서는 또 퀄리티가 굉장히 좋을 거기 때문에 중국이 자 신도 올라가고 더 이상 천문시계탑에서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물량이 막 찍히지는 못하거든요. 네. 사실 후반전 중국의 힘은 천문시계탑에서 나오는 그 시계탑 사속포가 메인이었는데 이제 시계탑 사속포를 그렇게 빠르게 모을 수가 없어요 중국이. 유독 선수 지금 엄청나게 지금 양선수 건물들을 늘려주고 확실히 후반전 전투가 우리가 바라던 전투로 가긴 했어. 예전에는 진짜 현대전인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냥 메카닉 빵빵. 지금은 확실하게 중세 전투라는 느낌이 보이죠? 지금도 솔직히 망고넬이 아직 세가지고 망고넬 좀 전망 메타긴 해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 보였다는 예전에는 아, 그쵸, 망고넬 대신에 사속포랑 망고넬이랑 쉬워져가지고 네. 느려져서 아
근데 서로 좀 갈렸습니다. 병력 위치가. 자, 중국 쪽 지금 병력들이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아 물론 지금 양소수가 굉장히 많아서 순식간에 많은 병력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망고넬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담감이 좀 없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 리록 선수가 컨트롤 굉장히 잘해야 돼. 망고넬을 상대로. 네. 망고넬 집중사격 막으면 맞으면은 갑자기 병력들 다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계컨 해야 됩니다. 아, 저 상계 대형. 상계 대형 네, 하고 병력들 일단 엄청나게 뽑아주고 있죠. 무장병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망고넬로 다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어, 이 궁조롱의 병들이 이속이 빠르기 때문에. 네. 아, 그렇습니다. 돌격. 망고넬 사격 피해주고. 아 물론 이쪽에 석궁병이 많아서 기사랑 이런 것들은 상대가 됩니다. 지금 실럼에서 부족한 게 뭐냐, 병력 수가 부족해요. 이게 식량이 없어가지고 이게 스노볼이 굴려진 건데 양송소 먼저 파괴시켜줍니다. 한타 일단 유도 들어갑니다. 한타 한번 걸어보고. 상대 4시대를 갔기 때문에 지금 실럼은 여기서 몰아붙이지 못하면 답이 없어요. 아 일단 첫 번째 시계탑 사소포 나왔습니다. 아 그냥 사소포예요 지금. 아 원래 중국은 공성소를 안 지었는데 지금 천문 시계탑은 감독이 안 되니까 대신에 감독이 가능한 공성록이 제조소에서 빠르게 물량을 찍어내주는 게 중국이 바뀌었어요. 아 근데 한 발도 못 쏴보고 터졌거든요. 아 슬프게도 한타 들어갑니다. 자 망원을 잡기 위해서 일단 벼로 들어갔는데 근접 유닛이 없거든요. 어 이거 어이구 민옥 선수 한타가 좀 많이 속공병이 중에서 공병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되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들어가가지고 실론 병력 녹여야 됩니다. 예, 이게 바로 사실의 유닛이죠. 그래도 예, 많이 녹긴 했습니다. 한번 병력도 갈긴 했는데 후속 병력들이 워낙에 많이 나와서. 자 막아내고 역공 타이밍이죠. 많이 갈렸는데 그래도 많아요. 그리고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실론은 병력이 끊겼어요. 네. 아 GG. 식량 초반에 양 스노블링이 크긴 컸다. 어선 털리기 하면서 어선 털리기 되면서 더 들어왔고. 자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바스 대 아바스입니다. 자 이게 1경기라고 합니다. 이게 1경기입니다. 아까 이제 스매시 G는 당연히 7분 내에 설마 예 얼마 경기 어? 예 이게 1경기겠거니 했는데 예 1경기가 너무... 빨리 끝난 것도 있었거든요. 물론 약간 그 스매시 G가 약간 타이밍이 약간 늦게 시작한 것도 있어요. 아무튼 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족전 매치입니다. 여기 보이는 양 레이시켓 선수가 왼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아바스고요. 위쪽에 있는 아바스가 리녹 선수의 아바스입니다. 리녹 선수가 중국도 잘하지만 아바스도 잘해요. 특히나 아바스가 이번에 버프 받았기 때문에 리녹 선수의 아바스는 좀 더 날개를 좀 달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바스가 국기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아바스 국기가 저래요. 네, 아, 그냥 검은색의 바탕이 끝입니다. 네, 굉장히 심플하죠. 약간 간지. 아바스 왕조 이전에 이슬람 세계를 지배했던 왕조의 국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흰색이었나요? 맞습니다. 딱 안에 네. 그냥 흰색 바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좀 연관되게 이슬람 전통이다. 이슬람 사람들은 국기를 복잡하게 그리는 거 싫어한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방송이 그래도 60프레임이 아닌 느낌이지 않나? 여러분들 방송 부드럽게 잘 나오나? 이게 끊기면 없는데 이게 뭔가 프레임이 좀 그렇게 안 좋다라는 느낌 자꾸 드네. 그래서 뭐 이슬람 국기들 하면은 막 이상 국기에 이상한 글씨들 써져 있잖아요. 네. 현대 이슬람 국가의 국기들 거기에 뭐라 써져 있는 줄 아세요? 뭐 알라 어쩌고 이런 거 써져 있지 않을까? 아 맞아요.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막 이런 거 적혀 있어. 알라는 위대하고 유일신이다. 막 이런 거 적혀 있어. 되게 종교적인 그런 글자들. 제가 또 그런 것들을 좀 어쩌다 봐가지고 예. 기초 상식 으뜸으뜸해.
자, 아래쪽에서 지혜의 집 올라가고 있고 위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야, 이쪽은 지혜의 집이 올라갔습니다. 리독 선수 한 발짝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초반 자원캐의 양상이 리녹 선수는 양부터 먹어주고 이 양 레시켓은 열매부터 챙겨주네요. 네. 자, 리녹 선수가 바로 올라가는데 역시나 경제동 올라가고 있고 아래쪽에서도 경제동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제동 올라갑니다. 거의 뭐 고정이죠. 아바스가 초반에 다른 거를 올라갈 상황에 나온다면 드물겠지만 군사동이 몇 번 나왔던 거 빼고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아. 거의 한 두 번 봤나? 아주 초창기 때 아주 초창기 때 아바스가 연구가 제대로 되기 전에 그때 가끔 나왔었죠. 군사동이 약간 찌르기 용도로다가 예, 그 낙타 지원 효과 때문에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본다고. 근데 낙타 자체가 워낙 생산 시간도 느리고 가격도 효율이 똥구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버려지게 됐죠. 이번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뭐죠? 리녹 선수랑 양 레이시켓 상황 이 두 선수 간의 양부 격차 보세요. 양부 격차. 어우, 왜 이렇게 아까부터 이 친구는 그 정찰을 이렇게 못하지? 예. 아, 와, 이거 양이 양 뭐 먹는 것도 실력인가 보다. 이거 되게. 예, 그니까 뭔가 양부 격차가 좀 심해. 양을 또 쓰러 왔어요. 자, 정찰병 두기 이용해서 일단 석재캐는 쪽 먼저 건드려주면서 ETC 못가게 좀 방해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리녹 선수는 ETC를 갈 준비를 안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레간을 늘릴 생각하지 않고 바로 교전을 가거나 아니면은 바로 3시대를 가거나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그래도 양부 격차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양보다는 열매죠. 예. 그죠. 아바스한테 열매가 있으니까 열매를 챙기면서 버티고. 아, 리록 선수 아까 말했던 대로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면서 양을 약간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좀 아껴주는 모습. 이제 열매를 주로 캐고 양은 이제 소수의 주민 많이 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거 정찰병 보내가지고 상위 귀찮게 하기. 서로 마찬가지로 정찰병이 죽이긴 한데 지금 일단은 갈라지는 거는 석재를 캐느냐 안 캐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녹 선수 아 뒤늦게 남아 석재 캡니다. 서로 아 정찰병들의 치열한 칼싸움. 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기마병이 나와서 기마병으로 딜링 넣어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정찰병으로 잘 끌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기마병이 데미지가 막 그렇게 높지는 않아가지고 정찰병을 잡기는 좀 힘들 텐데 이거 피 없는 정찰병은 좀 위험할 수 있겠어요. 역시나 먼저 석재를 캐서인지 마을에가 먼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보병 양성소 올라가고요. 양쪽 다 뭐 ETC를 간다는 얘기는 둘 다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얘기겠죠. 신선식품이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서로 주민을 잘 잘라먹나 그게 중요한 띠이 되겠죠. 아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자원보다는 서로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는 자원에서 채집하는 친구들을 좀 많이 건드릴 것 같은데 일단 금목하게 막아주고 있고 반면에 계속 들어와서 찌르기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을 아주 잘 캐고 있는 건 리독 선수입니다. 견제가 들어오는 게 이래서 중요해요. 상대가 자원을 못 먹게 막아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야비나 아무로 가마타샤 تحركوا أيها الجنود سيروا إلى الأمام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인혁 선수는 기병 양성소 하나, 이 아래 캣 선수는 보병 양성소 하나, 기병 양성소 하나로 이 병력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기병 양성소 하나 더 추가하네요. 양 레이시켓 선수가 자, 보병 양성소에다가 궁사 양성소까지 아 캐스라고 다시 있는구나. 네. 반면에 오히려 이렇게 병력들이 들어가서 계속 이제 괴롭혀주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병력들이나 방어 병력들을 구성을 많이 안 하더라도 굉장히 좀 여유롭게 운영이 좀 가능하고 있죠. 리눅 선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자원이 지금 다 떨어졌어요. 지금 양들이 다 떨어졌어요. 벌써 다 떨어졌어요 양들이. 네. 지금 리눅 선수 저렇게 쌓아놓고 있는 먹고 있는데 넣어두고 쌓아놓고 양 쌓여있잖아. 12개 두 마리를 벌써 쌓아냈습니다. 아 맞네. 정말 맞네요. 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양 먹는 거에서부터 좀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대편 공격 들어왔던 게 정찰병이라서 크게 의미 있는 공격은 아니었고 창병이 하나 있기 때문에 방어하는 데 그렇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아 리노 선수 기지까지 도착을 했지만은 저 정도의 병력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뭐를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주민들을 바로 피해주고 자 기마병 그리고 창병들 때라 들어왔습니다만 여기서 한번 힘줘서 한번 푸시를 해봤는데 딱히 뭐가 없고요. 리노 선수도 똑같이 상대쪽 기지 괴롭혀 주기 들어갑니다. 일단 뭐 양쪽 다 마을 회관 두 개 늘리면서 배를 째면서 게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 극적인 뭐 그렇게 상황은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궁사 양성소가 찍혀지면서 이제 궁수들을 뽑을 것 같습니다. 상대편의 병력들을 구성 보고 그에 대한 예, 카운터를 좀 만들어내가려고 있는데 아래쪽에서 감히 초소까지 막아나가면서 이번에 경기 끝내려고 병력들 한번 구성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한 물량이 모였습니다 지금. 근데 좀 식량 수급 차질 있어요. 양슬 레시켓 선수 지금 열매가 좀 열매가 다 떨어졌고 이제 열매와 사슴이 있는 쪽에다가 바로 재분수 하나 지원해 주면서 병력들 구성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공성추를 하나 한번 찔러준다든지 뭐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당장 병력을 뽑는데 많은 자원을 쓰고 있기에 그런 것까지 없고 아 상대가 지금 궁사 양성소를 지은 걸 봤어요. 이 양 레시켓 선수가 네. 약간 그것도 의식을 해줘야 되고요. 아 나오는 게 낙타공사네요. 낙타공사가 나옵니다. 상대편 기마병을 좀 약화시킬 것이다 라는 느낌인데 기마병보다 사실 창병이 많아서 네 일단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지금 업그레이드가 리녹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목업이 한번 올라갔고 이제 근공업, 원공업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양 레시켓 선수는 지금 대장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업그레이드가 좀 딸리거든요. 병기업도 지금 뭐 된 게 없어 보이고요. 네, 된 게 없네요.
업그레이드된 상황 자체를 본다면 중국 선수가 지금 운영을 더 훨씬 더 잘 깔끔하게 잘 나가고 되고 있습니다. 네. 궁수들도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창병이들 속속속 잡아내주면서 서로 그냥 맞대결 싸움 들어갑니다. 창병이랑 창병이랑 서로 싸워주고 있는데 궁수가 있냐 없냐에서 인덕 선수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요. 네, 그리고 낙타공사가 또 특징이 창병한테 추립이 좀 높거든요. 네, 기병한테도 디버프도 걸고 창병도 잘 잡는 낙타공사이기 때문에 상대 창병 병력에도 좀 어느 정도 수가 있겠죠. 자, 병력들 이대로 밀고 갑니다. 이거 잘 막아냈고 가면서도 올라가 하나도 올라가는 것도 잡아냈고요. 역공을 취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병력이 크게 이겨버리면 바로 적지까지 달려가죠. 이거 네. 양성소가 많이 있지 않으면 도착할 때까지 병력들이 많이 구성이 안 될. 아, GG. 자, 더 이상 전투가 승부가 안 나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와, 그냥 무난하게 확 이겨버린. 네, 무난하게 압도하셨네.